기념 축하연 사회를 맡게 된 일직 손씨 영은제 종중의 손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념 축하연을 개최합니다. 수당 어르신 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박수로 대종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일호 민항시장님 축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수당 선생님께 큰 절을 먼저 한번 올리겠습니다. 또 존경하고 또 더 오래 사시라는 그런 큰 절이었습니다. 100번째 생신을 맞이하시는 수당 선교사님에게 우선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예외기빈 여러분 일찍 선물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골프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저달 5월 25일 날 그 골프를 같이 쳤습니다. 손세원 대중회장님, 또 박일호 시장님, 황희중 이사장님, 이상조 전 밀양시장님, 또 손대상 대종 손님, 그리고 밀양 유림의 어른, 또 내외 기부분 일가 친척 친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회사 경영, 또 사회생활, 또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면에서 어른은 제 인생의 지표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어른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편지와 결단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찍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조상님이 제게는 신앙이요 또한 신조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하여 옛말에도 조상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조상을 진성으로 섬기시고 조상을 받들어서 복을 많이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수 무강을 기한 드립니다. 헌 평신. 내면 이장 해비에서 전달하는 기념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어르신 100세 기념 축하연 일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인 김에 저 우리 회장님이 올해 연세가 상순데 아주까지 우리 회장님을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오늘 졸업을 좀 시기 드리는 입장에서 긴급 전국 하수의 임시총회 개최를 긴급 제안 드립니다. 이제는 더 하수회를 이끌어 나갈 만한 한 능력이 없어서 차기 전국 화수회 회장으로서 손성근님을 초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게 됐으니까 제 힘 닿는 거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